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이제 그리스, 아시아, 인도 수학을 거쳐서 아랍 수학을 거쳐서 그래서 유럽 수학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근대 수학으로 넘어오는 과정까지를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아시아 수학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20세기 또 21세기의 수학에서의 슈퍼파워인 그 미국 수학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개해 줬듯이 이 19세기 미국 수학에서 이 제이제이 실베스터의 역할과 그 미국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인 이 존스홉킨스 대학의 탄생 그리고 존스홉킨스 대학의 초대 수학 과장으로 제이제이 실베스터가 초빙돼서 그래서 최초로 이제 미국의 수학 연구 기능을 이제 소개하고 또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를 대학 저널로 발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 수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쓰게 하고 또 자기가 지도한 학생들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유럽에서 학위를 받고 와서 다시 미국의 수학회에 이제 수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미국 수학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그 미국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소개해 보면 지금 그 제이제이 실베스터를 중심으로 그 전과 전후를 나누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이제이 실베스터 이전에 하버드 대학은 이미 3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동안에 그 미국의 그 우수한 학생들이 수학을 전공하고 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수학 교수를 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그 몇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수학에 한 기여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실베스터 이후에 여기서 요약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럼 1888년에 피스크가 뉴욕 매스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아메리칸 매스 소사이어티가 되고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그 유럽의 수학자들이 이민을 오고 하면서 이제 미국 수학이 크게 변화 발전의 계기를 거쳤다고 하는데 실제 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그 미국 수학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누구에서 거치면서 이 당시에 미국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미국인 수학자들은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런 20세기 후반에 미국 수학이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그 역사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뭐 그 생각해본 내용들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자. 이 미국의 초기 고등수학 발전 과정 미국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도대체 수학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쳤는지 특히 이제 중등학교 이상에서 이 터셔리라는 것은 고등학교 이상 그 대학 또는 대학원 또는 평생 교육을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기록을 찾아보면. 1640년부터 이제 실질적인 수학 강의가 시작됐고,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서 1870년에 리니어 어소시에이티브 엘지브라라는 그런 이게 렉처 노트 같은 것을 하버드 대학의 벤자민 펄스가, 발간했습니다. 이게 아마 수학에 대한 학술적인 미국에서의 기여는 이제 그 기여 중에서 유럽이 그 인정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미국에서 세 번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미국의 첫 번째 연구 중심 대학이 존스홉킨스, 두 번째 연구 중심 대학이 매사추세츠에 생긴 클라크 유니버시티, 그다음 세 번째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나온 대학이 시카고 대학인데 이 시카고 대학의 첫 번째 초대 수학과 학과장이 이제 이에치 무어입니다. 그 이에치 무어를 중심으로 이 시카고 대학
대학이 크게 성장합니다. 이해치모는 예일대학교 박사입니다. 여기서 시카고 대학이 배출한 그 이해치모의 세 번째 제자인 이 G.D. 버커프, 세 번 G.D. 버커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 프랑스의 앙리 뽀앵카레가 미해결 문제를 남겨놓은 문제 중에 하나를 이 젊은 20대의 이 G.D. 버커프가 그걸 풉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뽀앵카레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G.D. 버커프가 굉장히 유명해져요. 미국에도 유럽 사람들이 그 뽀앵카레가 내놓은 문제를 유럽 사람들이 못 풀고 있었는데 미국의 젊은이가 이거를 푸는 그런 젊은이가 미국에도 있다. 미국도 뭔가 수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G.D. 버커프가 그 문제를 풀어서 유명해지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는 게 1912년이에요. 이 1912년이 돼서 이 G.D. 버커프가 하버드 대학교에 온 후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가 성격을 바꿔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웬만큼만 가르쳐도 다 좋은데 취업해서 다 먹고 살고 그리고 거기서 웬만큼만 공부해도 다 교수가 돼서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시리어스하게 세계적인 그런 연구를 하거나 독창적인 연구하거나 하는 건 별로 관심들이 없었는데 이 G.D. 버커프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 1636년에 설립됐다 그랬잖아요. 이 1912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그 학과의 성격이 이제 독창적인 연구를 하는 학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대비해서 보는데 1912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한 원고가 이 논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한국의 그 몇백 년 전 상황과 미국의 몇백 년 전 상황을 이제 비교해서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대충 보시면 참고할 수 있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한국도 보면은 1912년에 최규동 선생이 중동학교에 부임해서 1915년에 1회 수학과 졸업생을 배출해요. 중동학교 수학과 1회 졸업생을 배출해요.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수학이 꽤 오랜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저런 거 별로 관심 갖지 않았었죠. 그 연희점 수물과 수학과 물리과 같이 전공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중동학교가 일본에 있는, 동경 이과대학을 모델로 해서 수리 전문학교로 만들려고 시작한 학교였고, 그리고 거기서 처음, 1915년에 이 수학과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그 중에 잘한 학생을 일본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학금을 줘서 일본의 수학과로 유학을 보내고 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 고 백한 군을 수리학 전공으로 3개년간 일본 유학을 명함, 중동학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자기 졸업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그 일본으로 유학을, 수학 전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아서 백하. 뭐. 어쨌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얘기 나중에 천천히 하고. 그래서 미국 이 고등수학은 어떻게 시작됐냐. 이제 하버드 컬리지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학을 가리키기 시작하고, 1700년대 초에는 아이작 그린우드가 이 수학과 첫 번째 교수가 됐고, 그 다음 여기서 주로 가리킨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뉴턴이 이제 시작한 이 프럭션, 유율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캘큘러스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하면 미적분학을 배우잖아요. 이 캘큘러스를 배우는 전통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은 돼요. 그 다음에 윈스럽이 수학과 교수를 하면서 뭐 수학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물리학, 천문학도, 지질학도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논문을 보면 1781년에서 1807년 사이에 133개 학위 논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근데 이 중에 7편은 이 유율법에 관련된 논문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수학이 아니라 천문학 논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일법하고 천문학밖에 없었다고 보면 되죠. 연구를 한 게.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랬고 교수들도 이제 가르치거나 연구한 게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캘큘러스의 초기 초보 내용들을 이제 갖고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한 100년이 지나서 벤자민 프로스가 수학 교수가 되고 이 사람이 이 선형대 수학으로 후에 발전한 이 리니어 어시오시티브 엘지브라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이게 이래서 실베스타가 이거를 이 논문을 보게 이 렉처 노트를 보게 돼요. 그러고 이거를 인정을 해요. 어쨌든 미국 수학이 생긴지 하버드 대학이 생긴지가 100년도 넘어서야 그 우수하고 학생과 교수를 데리고 있었더라도 거기서 첫 번째 한 명의 그 유의미한 수학자를 배출하는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이 벤자민 프로스에 대해서 이 미국 수학사를 뒤져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캐주리의 수학사에 비해서 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그 이전의 전임자, 그 수학과의 이전 교수들에 비해서는 한층 높은 수준의 수학자였으면서 이 후에 그 글을 이은 다른 수학자들에 비해서도 전혀 못하지 않은 그런 그 수준의 수학자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1870년에 이거를 자기가 100부를 인쇄해서 이제 그 렉처노트 쓰고 옆에 소개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쓰인 상당히 독창적인 내용들이 처음 독창적인 내용이니까 주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난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별거 아닌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거를 그 실베스터는 그 논문의 가치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그런 분야의 연구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그 논문에 대한 평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밀턴이 이 당시에 영국 수학이 정말 크게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이 당시에 심볼릭 엘지브라가 영국에서 나오고, 복소수 쿼터니언들이 영국에서 나오고, 아일랜드에서, 드몰강, 아서 케일리, 해밀턴,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 당시에. 이때,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리니어 어시오시티브 엘지브라의 이 소개고. 이게 중요한 게 실베스터의 권유로 1881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의 논문 형식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존 섭킨스 대학의 초대 학장이 이제 수학과 교수를 초빙하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니까 수학자를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 교수인 벤자민 퍼스 그 당시에 수학을 제일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벤자민 퍼스한테 도대체 우리가 유럽에서 우수한 수학자를 한 명 초빙해서 초대 학과장으로 해서 연구 중심 대학 수학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누굴 초대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벤자민 퍼스한테 물어보니까 벤자민 퍼스가 영국에 제이제이 실베스터라는 교수가 있는데 전에 자기가 아는 그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고 영국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하다가 은퇴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초빙하면 어떻겠냐 그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존 섭킨스 대학 초대 학장이 영국까지 가서 실베스터를 면접을 하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실베스터를 초대 학과장으로 초대를 해요. 그때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이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하고 치사하고 한 내용까지도 다 있어요. 임금 네고시에이션부터 시작해서 근무 조건, 살 집, 여러 가지 그리고 의무, 듀티 이런 것도 자세히 서로 협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실베스터가 와서 그래서 이 실베스터 보고 이 아메리칸 저널로 매스매틱스 수학 저널을 한번 미국에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라고 요청을 해. 실베스터는 하기 싫어서 이게 안 해. 빈둥빈둥하고 자꾸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톨이라고 거기 조교하는 사람을 한 명을 붙여줘서 이 사람이 일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이름만 걸어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스토리가 조교를 하든 조교 몇 강사라든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박사인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강사로 있으면서 이제 도와주면서 그래서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를 만들어 실베스터는 그러면 이제 실베스터가 그럼 논문을 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스토리는 그걸 잘 못하겠죠. 그런 거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 유럽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아는 사람한테 논문을 내라 그러고 미국 거에서도 쓸만한 거를 그 논문에 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전에 이제 자기가 옛날부터 봐왔는데 이 내용 괜찮은 건데 아직까지 논문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논문으로 내라. 그래서 이게 이 저널에 실려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 그 저기 이게 이런 분야가 더 알려지게 되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훨씬 더 널려지게 되죠. 여기에 뭐 이미 아이덴포텐트, 닐포텐트, 뭐 제로 디바이저 개념들이 다 소개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벤자민 퍼스가 또 미국 수학이 처음으로 널리 유럽에 소개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퍼스가 그만 당시 하버드대학교 수학과의 수준은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높은 소활성을 인정받았고 그런데 이 벤자민 퍼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하버드대 수학과 연구 활동이 또 다시 침체기에 이제 빠져요. 그 아들이 제임스 퍼스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대학 교수가 돼요. 아버지만큼은 못하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1874년에 첫 번째 수학 박사를 배출하는데 이게 윌리엄 비얼리고 이 사람이 코넬 대학과 3년 동안 박사를 하고 1876년에 실베스터가 이제 비얼리를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인스트럭터 겸 이제 그 실베스터를 어시스트 하기 위해서 조기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실베스터가 그 강사 실베스터가 이 비얼리를 그 존스홉킨스에 고용해왔었는데 어시스턴트로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가요. 하버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197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존 반 블랙이 1934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될 때까지는 이 비얼리가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수학과 물리학의 공동 연구 분야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여기 얼마 전에도 지난 서울대학교에서 그 수학과 물리학의 만남이라는 그 주제로 그 대한수학의 70년 그 대중 강연을 우리가 저기 가졌었는데 이 수학과 물리학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학 이미 하버드 대학은 물리학과는 벌써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을 배출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그 정도 수준을 벌써 몇십 년 전에 이 하고 있었지만 이제 수학과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여를 못했던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 스토리가 이제 실베스터가 미국 육사에서 은퇴하고 그러고 60살의 나이에 이제 신설대학교의 초대학과장에 응모해서 이제 벤자민 피어스의 벌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교수가 되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 학과장으로서 이 아까 얘기했던 윌리엄 비얼리와 윌리엄 스토리. 예. 윌리엄 비얼리는 하버드대학교의 77년 박사 졸업생이었고 윌리엄 스토리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이 라이프지그 대학에 가서 박사를 하고 왔어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윌리엄 스토리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 하버드를 졸업한 스토리가 독일에 가서 그 당시에 정말 그 인류 수학자들한테 영향을 받고 그러고 와서 하버드에 조교로 있다가 실베스터가 존스홉킨스 토지 학과로 부임하니까 벤자민 퍼스의 추천을 받아서 존스홉킨스 대 강사로 가서 이제 실베스터와 함께 이제 존스홉킨스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인이 하는 거예요. 실베스터는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지만 연구하고 하는 게 관심이 있지만 이 미국인이 이제 아메리칸 저널 매스의 뷰부 편집장으로 이제 봉사하면서 이제 미국 수학이 사실은 이제 연구 중심대의 기능이 슬슬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약간 갈등이 있고 그래서 실베스터가 떠나고 나서 몇 년 동안 혼자 고생하다가 이제 두 번째 연구 중심대학인 클라크 대학이 설립되자 그 학과의 학과장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이제 이 유럽에서 학위하고 온 이런 사람들 같이 일을 합니다. 이때 제자가 솔로몬 랩슈츠입니다. 솔로몬 랩슈츠가 나중에 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자가 됩니다. 지금 고등연구소. 자, 이 하버드에서의 르네상스는 언제에서 이럴까? 자, 어쨌든 그 당시에도 미국에도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지만 대개 수학보다는 이제 물리학자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힐이나 깁스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900년대 미국 수학회 1900년 미국 수학회 트랜섹션이 발간되면서 이제 하버드, 클라크, 시카고, 프린스턴, 컬럼비아, 예일 등 이제 이런 학교들이 점점 이제 논문을 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E.H. 무어가 이제 이런 그 것을 오가나이즈 하면서 특히 이 당시에 이 미국 수학회 회장을 하면서 이 하면서 이 그 미국 수학자들의 그 역량을 키워 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 수학회에서 트랜섹션 또 블리튼이 나오게 되고 이 당시에 이제 E.H. 무어가 시카고 대학에 있으면서 이 뭐 마스키, 볼자, 그다음에 컬럼비아 대학의 피스크, 콜, 프린스턴 대학의 파인, 예일 대학의 피어폰트, 위스콘신의 반블랙. 이게 반블랙은 에드워드 반블랙은 이 나 1970년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존 반블랙, 그 하버드 대학의 존 반블랙의 아버지인데 이 위스콘신 대학에 가면 수학과 건물이 반블랙 홀이에요. 아마 이 아들이 그 노벨상 받은 돈의 일부하고 아버지가 평생 그 교수하면서 한 그 돈을 기증해서 그 건물을 지을 때 크게 기여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화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미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점점 부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하버드 대학 수학과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됐냐면 20세기 초에 하버드대 졸업생으로 독일을 유학 갔다 온 오스굿과 맥심 보커가 교수가 되면서 이제 점점 진짜 이제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다른 학교들이 벌써 연구 중심 대학으로 포방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도 이제 연구자들을 연구 교수를 뽑으면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버커프가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인데. 버커프와 지드 버커프가 대학원은 시카고 대학으로 가서 시카고 대학 가서 E.H. 무어의 지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배출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2년 근무하다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오스왈드 베블린하고 오스왈드 베블린은 자기 저기 선배입니다. 오스왈드 베블린은 그 시카고 대학교 박사 선배예요. 사실 오스왈드 베블린은 아이오와 대학 오스왈드 베블린의 아버지도 수학 교수인데 그 오스왈드 베블린이 아이오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편입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를 다시 졸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교에 와서 박사를 해요. 그래서 그 버커프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 오스왈드 베블린이 사실은 그 후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 G.D. 버커프하고 오스왈드 베블린은 여러분들이 꼭 미국 수학사에서는 꼭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G.D. 버커프가 포엔카레 그 미해결 문제를 27살의 나이로 1912년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 풀자마자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 옮겨져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 사람이 보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어집니다. G.D. 버커프는 20세기 초 40년간 미국인 학술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수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G.D. 버커프가 유럽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미국인 수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 수학자들은 크게 높이 평가를 안 하지만 이 G.D. 버커프는 크게 인정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봤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수학자들, 벤자민 프러스트도 있었고 하지만 E.H. 무어, 그 다음에 그 G.D. 버커프, 그 다음에 오스월드 베블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그 눈에 띄는 이름이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해줄게. Annals of Mathematics.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저널. 세계에서 제일 가장 임팩트가 큰 수학 저널이 이 Annals of Mathematics예요. 이게 임팩트도 제일 높고 이게 세계 최고로 좋은 저널이라고 좀 인정되는 저널이야. 근데 이게 어떤 사연을 거치냐면 그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 Annals of Mathematics를 만들어요. 버지니아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J.J. 실베스터가 젊을 때 그 석사하고 미국에 와서 몇 달 동안 가르치다가 그냥 돌아간 그런 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그 후에 이 Annals of Math를 만들었는데 만들어도 이 저널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좋은 논문이 실리지도 않고 그리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뭐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흐지부지 이렇게 해서 1899년에 하버드 대학한테 그냥 넘겨줬어요. 맡아서 하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냥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데 이거 그 조문을 각 이제
제출한 이제 발간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아까 이게 누가 이걸 주로 했냐면 이 백 보커하고 이 윌리엄 오스굿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맡아서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귀찮잖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해고 편집도 해야 되고 발간도 해야 되고 또 나눠줘야 되고 귀찮아서 이거를 몇 년 있다가 포기해. 포기해서 이걸 보고 이걸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프린스턴 대학교에다가 넘겨줘요. 그 고등연구소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프린스턴 대학에다가 그냥 또 자기네 못하겠다. 너 누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에 가져가.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폰 노이만 이런 그 수학자들이 모이면서 그러면서 그 학과가 발전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기여래요, 이 저널이. 그래서 이 저널이 지금 세계 최고의 저널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목적이 뭐였냐면 그냥 그 소개하는 정도, 리뷰 아티클 정도 쓰는 그런 저널로 시작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세기 미국 수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 수학이 발전하게 됐고 또 세계 수학이 발전하게 됐죠. 그러다 1950년에 미국이 ICM을 유치해요. 이게 미국에서 위한 첫 번째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오브 매스매티션이에요. 1950년에. 그때 오스왈드 베블렌이 이 미국 수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한 오스왈드 베블렌이 그리고 G.D. 버커프의 선배인 G.D. 버커프를 프린스턴에 뽑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업적을 내게 해서 하버드로 보내준 그 시카고 대학의 선배인 오스왈드 베블렌이 미국에서 개최한 ICM의 의장으로서 개막 연설을 합니다. 이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동안 1950년이에요. 그동안 미국 수학자들에 의해서 중요한 수학적 발견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수학이 탄생하고 토폴로지가 그런 또 연구의 새로운 추세가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에 미국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형계획법도 있고 응용수학도 있고 계산과학도 있고 해요. 몇몇 미국의 대학은 외국으로부터 학생과 연구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게 이제 유럽에서 화이트헤드 같은 영국 수학자가 미국에 와서 박사를 하긴 하고 그러고 영국에 가서 잡을 잡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에는 미국 사람 학생들이 다 유럽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도 좋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옛날에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공부하러 배우러 갔었는데 지금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포스닥으로 또 오고 또 다른 하버드 건너다 이렇게 오고 연구자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다. 즉 모든 인적 학술적 교류가 이제 일방적인 미국에서 유럽이 아니라 점점 동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수학에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1950년이에요. 미국이 1950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 식민지의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나고 있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어서 그러면 20세기 초에 이 미국 수학계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냐? 이 원고에 대해서 내가 전에 준지 한 달 전에 이걸 소개했었으니까 읽은 학생들이 있죠? 기억나는 내용이 뭐예요? 기억나는 내용이. 응? 이건. 이해심어 내용이랑. 그래요.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봅시다. 지금 얘기한 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9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 미국 수학의 발전 과정, 시카고 대학의 초대 수학과장 이에치모, 19세기 말에 아직 낙후되어 있던 미국 수학계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인재 양성과 새로운 연구 분야, 새로운 연구 방법의 개척에 성공하고 1950년 ICM을 미국에서 개최하면서 이제 당당히 세계 수학의 주류로 진입합니다. 우리가 2014년 ICM을 한국에서 주최하면서 그동안의 발전 성과를 공유했던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캐저리 수학사를 보면 1888년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118명의 미국 대학 수학 교수 73명은 수학 이외의 과목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들 중 32명은 자연과학 이외의 예술, 음악, 언어나 성경을 가리키고 있었고 1893년에는 약간의 대학원 강좌를 수강한 경력만으로도 미국의 명문대학의 정년 교수가 되기에 충분했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말까지도 이게 상황이 이런 정도였던 거예요. 교수가. 이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미국 대학의 교육 수행 역할에 연구의 기능을 추가한 사람이 이제 제이제이 실베스터였죠. 그 다음에 케일리를 친한 친구인서 후배인 케일리를 초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존스 홉킨스에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했었고 아메리칸 저널 매스매틱스 초대 편집장을 맡았었고 이게 아까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처음 만든 애너스 오브 매스매틱스의 소개였고 그 다음 IC 이해치모의 역할 한번 봅시다. 이해치모의 실베스터 이후에 실베스터가 1876년에 이제 만들어진 존스 홉킨스 대학교 수학과의 1회 졸업생은 7명이었고, 또 대학원생은 8명이었어요, 1회 졸업생은. 이때 첫 번째 대학원생이었던 헬스테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 여기서 학위를 마치지도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1978년에 다시 자기 학교였던 프린스턴 대학으로 돌아가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 이제 1884년부터 이제 근무합니다. 이곳에서 엘리 딕슨을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R.L. 무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유니버시티 시카고의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입을 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E.H. 무어한테 아까 얘기한 엘리 딕슨 그 다음에 R.L. 무어가 같이 그 학생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헬스테드 존스 홉킨스에서 그 실베스터의 영향을 받은 헬스테드가 텍사스 대학에 가서 가리킨 학생 두 명이 시카고 대학이 생기자 세 번째 연구 중심 대학이 생기자 거기에 박사 과정으로 가서 이 두 사람이 배출하는 학생이 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이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세 번째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대학인 이 시카고 대학이 이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E.H. 무어, 오스왈드 베블렌, G.D. 버커프, R.L. 무어, 위너, 스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시카고에서 제자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그리고 1901년, 1900년 1월 이 트랜섹션의 편집장 소재 미국 수학의 중심이 이게 이제 E.H. 무어인데 E.H. 무어의 이게 이런 과정들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E.H. 무어입니다. 예일 대학교 졸업생이었던 E.H. 무어. 노스워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초급 교수를 아마 하고 있었을 텐데 그 20대 E.H. 무어를 시카고 대학교 초대 학과장으로 초빙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 이제 대단한 역사를 미국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1891년 록펠러 재단과 침략의 재단의 지원에 힘입어서 미국의 세 번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설립된 시카고 대학. 이 시카고 대학의 총장의 그 개념들.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현재 이제 미국 대학,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미국 대학의 시스템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쪽에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여기서는 이제 그야말로 연구중심 대학의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런 학과장 제도도 그렇고. 여기서 이 노스 웨스턴 대학에서 근무하던 이 당시 20대의 조교수 E.H. 무어 이 당시까지만 해도 E.H. 무어가 연구 업적이 별로 없어요. 논문 한 두어 편밖에 쓴 적이 없는 사람이. 28살에 박사 학위 후 5년이 지났는데도 단 네 편의 논문밖에 쓰지 못하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교수였던 E.H. 무어였어요. 예일 대학에서 박사 학위 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고 2년 만에 이제 박사 학위 한 그런 이 사람이 초대 학과장으로 와서 1931년까지 1896년부터 아니 그보다 더 먼저죠. 어쨌든 1885년에 졸업하고 1892년에 1900 조교수로 이제 시카고 대학교 초대 학과장으로 와서 1931년까지니까 굉장히 오래죠. 학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러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클라크 대학, 두 번째 연구 중심 대학이던 클라크의 오스카 볼자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볼자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마스케, 볼자의 친구로
이 마스케. 이 마스케는 이 서부 전기 기계 회사에 그냥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교수로 초빙하고 유럽에서 박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 배치해서 교수진을 만들고 거기서 이해치무원은 31명의 박사를 배출합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또 배출한, 그리고 그 박사들이 배출한 박사들의 제 숫자가 2007년에 1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13,0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 사람이 1900년에 38살의 나이로 미국 수학회 회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오브 AMS 저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과정에서 배출한 제자들이 이 딕슨, 해리 딕슨.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 다시 교수가 돼서,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연구자로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 R.L. 무어는 시카고 대학으로 가서 다시 응용수학과를 만들고 거기 수학과 교수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텍사스 대학은 이 중요한 대학이 아니라 모든 학과는 교수 한 명이 규정이었어, 티어가. 그러니까 수학과에 교수 한 명이 있으니까 그 교수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편법으로 응용수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교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정도였어요. 유니버시티 텍사스 어스틴이 이 당시만 해도.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교수가 돼서 이 그 시카고 대학에서 이 이제 많은 제자를 배출하면서 사실은 포인트 셋 토폴로지의 기반을 잡게 돼요. 그게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 이해치무어만큼 중요한 사람이 이 R.L. 무어입니다. 이 R.L. 무어에 대해서는 무어 메소드라고 이 티칭 메소드가 있고 이 R.L. 무어의 제자들이 50년 동안 미국 수학교육학회 회장의 절반이 이 R.L. 무어의 제자였어요. 어쨌든 이 R.L. 무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티칭 메소드나 이런 것들이 이해치무어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 일단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수학계가 발전해서 이 시카고 대학의 영향을 보면은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시도가 있고 하버드건 뭐 존스 홉킨스건 클라크 대학이건 뭐 이렇게 있었지만 그게 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시카고 대학의 이해치 무어가 이제 학과장이 되면서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하면서 많은 배제들을 배출하고 그 사람들이 저기 자기의 모교로 또는 그 새로운 학교로 흩어지고 하면서 그 학교의 그 연구 분위기들을 그 다시 순환시키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카고 대학이 연구중심 대학으로 바뀌니까 비로소 하버드 대학도 시카고 대학교 졸업생이었던 GD 버코프를 이제 뽑게 되고 그 전에 유럽에서 박사한 그 자기 졸업생들 두 명을 뽑고 이제 그러면서 연구중심 대학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다른 학교도 다 그런 식으로 예일 대학도 그렇고 다 이제 바뀌어지고 프린스턴도 오스왈드 베블렌이 가면서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이제 미국 수학의 분위기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 계기가 이제 시카고에서 열렸던 엑스포였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의 그 아웃풋이 미국 수학회 결성이었고 그 미국 수학회가 첫 번째로 발간한 1900년 1월에 트랜잭션 오브 AMS 그 저널이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됩니다. 이 당시에 계기를 그 역할을 준 게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던 앤드류 베블린의 아들인 오스왈드 베블린. 이 아이오와 대학에서 박사 학살하고 하버드 대학 가서 다시 학살하고 시카고 대학에 와서 이해치 무어로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은 1904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 오스왈드 베블린. 이 베블린이 1905년에 프린스턴으로 가서 이제 고등연구소 창설 멤버로 또 이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만을 초빙하는데 역할을 했고 이 베블린이 1차 세계대전 때 또 2차 세계대전 때 기여한 내용들 이 사람이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고등연구소를 개설할 때 기여 거기에 사람 모아오는데 또 매스 리뷰를 만들 때 그리고 연구비를 확보하는데 또 포스닥 제도를 영입하는데 또 이 GD 버커프를 초빙해서 그래서 그 고등연구소를 키우고 또 나중에 하버드대학교에 이 GD 버커프가 옮겨간 다음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버드와 프린스턴이 같이 고등연구소가 같이 발전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그런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톡하면서 그러면서 R.L. 무어의 역할들 또 이 R.L. 무어의 위상수학 스쿨 오브 토폴로지 이게 미국 수학의 또 독창적인 그런 비어에 영향을 미친 거 등등 이렇게 쭉 해서 이걸 정리한 내용들이 논문에 있는데 대충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1950년에 이미 시카고 대학에는 앙드레 와일스, 지그문트, 싱셴천, 맥선더스 맥레인, 할모스, 또 어빙, 케플랜스키, 시겔 등 이 사람들이 다 1950년 시카고 대학교의 수학과에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 1950년만 해도 이 정도 그 교수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럽에도 별로 많지 않았을 때였던 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과정. 여기서 이제 이에치무어의 그 리더십과 그 시카고 대학교의 역할을 여기서 얘기했죠. 다음에 내가 이것까지 마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내줄게요. 이거지.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에치무어, 그 다음에 그 G.D. 버코프, 처음에 리더십과 G.D. 버코프의 그 학술적인 그런 그 기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몰랐던 게 뭐냐면 이 에스왈드 베블린.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모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를 그 스트럭처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던 건데 그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오스왈드 베블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내가 이걸 정리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소개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수학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